오늘은 시장에 갔더니 김장철이라 그런지 무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두 개를 사왔네요. 오늘은 이 무로 석박지 한번 맛있게 담아 볼게요. 석박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를 잘 골라서 담으셔야 석박지가 맛있어요. 요즘에는요, 무가 이렇게 단단해요. 그리고요, 무는요, 길쭉한 무보다는요, 요렇게 짤막짤막해갖고, 이렇게 통통한 이 무가 조선무이기 때문에 훨씬 단단하고 맛있어요. 무청이 너무 좋아서 석박지에 같이 넣어서 할 건데요. 너무 연하고 좋네요. 이거 석박지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무가요, 엄청 단단해갖고요. 막 칼이 잘안 들어가요. 두께는요, 요 정도의 두께로 써시면 돼요. 두께는 요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 파는요, 2cm 정도 썰어주시면 돼요. 파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소금을 다 녹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뜬 거는요, 간이 배면 이게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절일 거예요. 요거 살짝 절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넣으시면 안 되고요. 20분 남겨놓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물에 잠기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거는 금방 절으니까 절어요.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분간 물 뺄게요. 건고추가 없으시면 고춧가루 50g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건고추를 김치에 넣으면요,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요, 맛있어요. 지금 부은 거는 사골육수인데요. 석박지에다가 사골육수를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요렇게 해서 30분 불릴게요. 15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세요. 언제든지 고추는 이렇게 거칠게 갈아 주셔야 해요. 커터널로 가르시면 돼요. 가라이가 작은 게 없어서 큰 걸로 했어요. 이렇게 석박지를 담으면요, 설렁탕집 못지않게 맛있어요. 이거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사골 육수를 넣어서요, 이게 익으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김치가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도 좀 양념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되게 아삭아삭해요. 왜냐하면요, 유휴가를 넣으면요, 무가요, 물기를 뱉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잘 물러지지도 않아요. 석박지 이렇게 담그시면 오랫동안 아삭거리고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